네, 대통령 선거는 지난주에 끝이 났고 이제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석 달도 채 안 남은 건데요. 오늘부터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장 후보군을 차례로 짚어봅니다. 첫 순서로 노현송 구청장이 내리 3선으로 더는 출마할 수 없어 무주공산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군을 살펴봅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7명이 새 강서구청장에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정치인도 있고 행정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현직 서울시의원이 많습니다. 현 10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현 시의원과 박상구 시의원, 장상기 시의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김용현 시의원은 4년 전 처음으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고 박상구 시의원과 장상기 시의원은 강서구의원을 지내다 서울시의원이 된 인물입니다. 강서구의원과 시의원을 여러 번 지낸 이창섭 전 서울시의원도 강서구청장 선거 출마의 뜻을 굳혔습니다. 행정가 출신으로는 문홍선 전 강서구청 부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승현 전 진성준 국회의원 보좌관도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행정사인 안성현 씨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강서구청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3명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 등을 지낸 김진선 전 강서구청 국장이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 지난 2018년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바 있는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동현 현 강서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강서구청장 후보군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인물은 서울시의원에 도전할지 강서구청장에 도전할지 아니면 2년 뒤 치러지는 총선에 나설지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인물들의 추가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